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늘 이제 출제자와 푸는 사람의 간극이 있죠. 1번에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요거는 중요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이게 표현을 잘 봐야죠.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틀린 거죠. 종합적으로 봐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이 말이 안 되고요. 3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과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 안 되죠. 현실의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공공 부문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이게 가장 옳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오로지 효율성만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효율성만 봐서도 안 되고 형평성만 봐서도 안 되죠. 그걸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과학이며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한다. 틀렸죠? 응용과학이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야죠. 6번까지인가요? 6번까지는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다 옳은 것은 1번에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하면은 광의의 부동산이 되죠. 협의 광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을 틀리면 안 되죠. 1번을 지금 틀렸다는 얘기는 복합부동산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까지 가서 멈춰야 되죠. 그다음에 3번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재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죠. 그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건 맞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한 그루만 해도 되고 여러 그루를 해도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그 공시방법이 등기다 그랬죠. 동산은 점유고요. 그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준부동산 맞고요. 그다음에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임차인 정착물은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픽스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쟤네들의 그 픽스처라 해도 우리는 픽스처가 아닌 게 있고요. 쟤네들은 픽스처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픽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다만 쟤네들 기준과 우리 기준이 똑같은 게 뭔가 있느냐면은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건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다 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 뭔 소리죠? 비행기 소리요? 여기에 무슨 비행기가 날아다닙니까? 비행장이 있어요? 아,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몰랐어요. 계룡대는 있죠. 근데 계룡대는 있는데 그 계룡대가 이제 저기 수뇌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훈련소도 있어요. 몰랐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뇌부들만 있는 곳이라. 여기 근처에서 훈련합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정답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4번은 토지 분류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업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갱지라고 한다. 자,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 지문이에요. 갱지, 저지 구분은 우리나라의 개념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습니다. 공법상, 사법상 모든 제약을 다 받죠. 모든 제약을 다 받는 토지는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갱지라고 하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사법상 제한이 없어야 되죠. 건물이 없으면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한 토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일본에서는 갱지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2번,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고 필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를 공한지라 한다. 자, 이거는 공지라고 하죠. 공지. 그래서 틀렸고요.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뤄놓은 토지와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죠.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간입니다. 주상공 상호간이면 택지지역 내죠. 택지지역 내에서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 중이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방식이라는 것이 꼭 대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질문하니까 그걸 미리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요. 이거는 국어죠. 국어. 도랑. 소규모 수로 부지. 국어가 지목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6번은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에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의 가격을 하한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지 가격이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 되는 거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후보지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택지, 즉 임지, 즉 농지 상황에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죠. 다음에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맞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 있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포락지. 자, 포락지는 물의 침식작용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물의 침식작용과 관련이 있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에 맞고요. 다음에 이제 7, 8, 9번은 이제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들이니까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하나씩 익혀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의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동산 부동산 구별은 이제 당연히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국지화도 부동성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합의 또는 부분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 부분적 시장 이것도 국지화와 관련되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연적인 특성은 선천, 불변, 고정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문적 특성은
부천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번은 용도 다양성이란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 이용 원칙의 판단 근거가 된다. 맞죠? 용도 다양성의 최유효 이용 자주 나온다고 그랬고요. 다만 조심할 거는 최유효 이용이 어디서도 나올 수 있어요? 부증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부증성은 희소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 양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증성에서도 최유효 이용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병합 분할 가능성은 기회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4번은 패스하는 거고요. 5번의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하는 특징으로서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한다. 맞나요? 예, 틀렸죠. 그러니까 앞에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요, 그걸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게 나오면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대체로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문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건 정답이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점수를 앞으로 차츰차츰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어려운 것이 정답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뒤에 지문까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나가고. 근데 이제 4번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앞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 이렇게 사서 여기 편입을 하면은 자료형 토지가 되면 요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럴 때 요 가격을 시장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치로 살 수 없다 그랬죠. 시장 가치보다는 훨씬 높게 비싼 값으로 거래될 거예요. 그거는 요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할 때만 그런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 그래요. 한정 가격, 이게 기여의 원칙에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죠? 교재에서는 153쪽이에요. 153쪽에 맨 밑에 기여의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 기여의 원칙을 설명드릴 때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뭐도 있어요? 한정 가격도 있죠. 그죠? 한정 가격. 자, 여기 한정 가격, 요 가격을 판단을 할 때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요게 편입됨으로써 뒤 토지 가격 상승에 설명부터 들으세요. 뒤 토지 가격 상승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한정 가격이 크긴 달라지겠죠. 맞나요? 이게 편입될 때 이게 앞토지 입장에서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뒤 토지 입장에서는 병합이 되는 거죠. 지금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련되는 성질을 이제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련되고 뒤 토지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한정 가격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전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아니죠. 기여의 원칙과 한정 가격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다음에 개별성 됐고요. 설명드렸고요. 4번은 옳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8번은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설명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성, 자,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부동성 하면 외부 효과 자주 나왔죠. 외부 효과에는 부동성도 관계가 있고 인접성도 관계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렇죠.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예, 그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부증성,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며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토지 공개념 도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토지 공개념도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별성,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이 아닌 토지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자, 요거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어려운 거는 모르고 일단 모르면 지나가면 되죠. 예, 다음에 4번 영속성. 예,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기 곤란하며 누대의 토지관을 형성시킨다. 맞나요? 누대가 뭐예요? 누대가 모르면 일단 패스. 그러면 5번의 인접성.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며 토지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 시킨다. 옆에 있는 거 인접 맞나요? 그러면은 3번 4번 중에 찍으면 되는 거죠. 지금 패스한 게 두 개니까 거기에서 뭘 찍을까요? 3번 찍고 싶으시면 그게 이제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예.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누대가 누적할 때 누자예요. 누적 쌓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누대가 자손 대대로 이 뜻이에요. 누대가 자손 대대. 예, 누대를 경우에 따라 누각 같은 거 이런 것도 누대라 그래요. 무슨 루라 그러잖아요. 루. 이렇게 누각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무슨 경천대 무슨 대 이렇게 대 누대. 그 누대 한글로 쓰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대가 누대가 아니고 예, 자손 대대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이제 문제죠. 어렵죠.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됐어요. 이거는 예,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됐는데, 자, 이거 가격과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격과 가치 하면은 연상이 빨리 돼야 돼. 이게 이 개념이 뭐냐. 이게 가격과 가치 우리 구별했지 않습니까? 가격은 뭐예요? 예, 지불된 과거값이고 얘는 장래 기대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 요거는 장래라고 하자. 장래 기대편익, 장래 기대편익 이렇게 표현하는 여기에서 예, 영속성과 연결이 돼요. 예, 가치로 평가한다. 이것은 앞으로 편익 얻을 편익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얻을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내구성이 영속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돼요.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할 수 없어요. 뭐 입력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런 거는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지문도 나와요. 근데 그런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정답 지문이 되도록 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정답 지문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죠. 뭐까지 알게 되니까, 가격과 가치 구별까지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영속성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다음에 9번은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점차 조망한다. 조망이 아니라 집약이죠. 다음에 인접성으로 인해 개발이익 사회 환수의 근거가 된다. 개발이익 사회 환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죠. 그럼 이것도 패스. 모르면 패스. 3번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대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다음에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요거는 설명했어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은. 영속성에서 나오죠. 이게 매년 매년 발생하는 게 소득 이득이고 시세 차익이 자본 이득이니까 이런 것들은 내구재에만 가능한 얘기예요. 임대차 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도 무슨 성질이에요? 영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임대차 하면서. 그 다음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급 가능한 것은 용도 다양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부증성,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는 것은 부동성이나 인접성이고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것은 영속성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틀린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자, 2번이 이제 그 나오는 얘기는
자, 개발이 이게 사회 환수라고 할 때 어떤 지역을 이제 개발해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세종시 개발하면서 이렇게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공급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공영 개발해서. 근데 수용을 할 때 요 지역만 수용을 하더라도요, 땅값은 그 주변 지역 땅값도 함께 오르죠. 수용하는 지역은, 수용되는 지역은 개발이익을 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이거 팔, 이 보상금을 줄 때, 수용 보상금을 줄 때. 그러니까 여기 개발되는 지역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개발이익이 환수가 되니까. 문제는 어떤 지역이에요? 인접지역이죠, 인접지역. 인접지역에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수용을 안 하니까 땅값이 올라간 채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접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과 개발이익 환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0번은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그리고 먼 것은 1번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한계, 양도 제도, 한계심도 등의 개념이 적용되게 되었다. 뒤에 한계심도 개념은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 아니죠.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이 처음 시행되던 게 60년이었나요? 1958년에 제정돼서 시행은 60년인가? 맞나요? 혹시 민법에서 그런 것도 하나요? 우리 민법이 언제 시작됐다는 거? 58년에 제정해서 60년에 시행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지 않나요? 어렴풋이 그렇게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 우리 민법이 개정된 게 불과 몇 번 안 돼요. 그동안에 지금 60년 가까이 민법을 시행해 오면서 민법 개정된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법 교수님들은 참 편해요. 개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이 약간 바뀌죠. 그렇게 말하자면 개론도 별로 안 바뀌기는 한데, 그래도 개론은 관련되는 법령이 조금 더 잘 바뀌는 편이에요. 민법보다는. 저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든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요. 감정평가의 규칙, 뭐 감정평가 규칙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데 아무튼 민법은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랜만에 그 바뀌었었어요. 이게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이 이게 우리 민법 제정할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1980년도인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이. 그래서 요 새로 들어온 거는 법조문이 어떤지 아십니까? 법조문이 구분소유권은 모르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법조문이 몇 조에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조에 이. 예를 들어 281조에 이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281조가 있고 282조가 있는데 맨 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체계에 맞게 그 위치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281조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니까 이건 믿지 마시고 아무튼 새로운 법조문을 넣을 때는 그런 식으로 넣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처울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죠. 우리나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 드렸고요. 자 지난주 이제 수요 공급의 앞부분을 좀 했죠. 수요 공급을 앞부분을 좀 해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이런 내용이죠. 수요 공급에서 개념에서는 이제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 요거 구별해야 되죠. 유량 변수, 절량 변수.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는 뭐였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거는 점의 이동이고 이거는 선의 이동이죠. 마찬가지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것도 이거는 점의 이동, 이거는 선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된 후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합니다.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고요. 균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대칭되는 거죠. 결정되는 거는 얘네들, 결정된 후에 이동하는 거는 얘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까지요. 자, 일단 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까지 했죠. 근데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요 결정 요인인지 공급 결정 요인인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 자, 지난주에 수요 결정 요인의 가격을 했죠. 그 재화의 가격이죠. 사과 수요 결정 요인이면 사과 가격, 아파트 수요 결정 요인이면 아파트 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뭘 더 했었죠? 소득 했었죠. 소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관련재 가격이 그 다음으로 했는 거죠. 관련재가 의해서 대체재 가격 또는 보완재 가격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했어요. 예상. 수요자나 공급자의 예상에 가격 상승 예상 또는 가격 하락 예상 이런 예상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지금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지금 수요량을 어떻게 해요? 늘리겠죠. 지금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안 변했지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는 수요량을 늘리죠. 수요 결정 요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외에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자율도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보통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자율이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사과 사 먹지는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사과 사 먹는가 봐요. 대출 받아서 사과 사 먹지 않죠. 이자율이 여기 수요 결정 요인에 들어가죠.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DTI, LTV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 이러면 이것도 수요 증가, 수요 결정 요인 되죠. 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결정 요인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공급 결정 요인에도 가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은 돈이 되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지난주에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면서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그랬죠. 자, 이윤이라는 게 뭐하고 뭐 뺀 거예요?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윤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또는 원가가 내려가면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급량이 시장에 늘어나는 거죠. 자, 가격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제 소득이 이쪽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소득이 이쪽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소득이 이제 공급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소득은 수요자의 소득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는 공급자의 소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 이윤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소득하고 이윤하고는 관계가 없죠. 조금 전에 이윤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빼는데 소득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판매가가 올라간다거나 소득 늘어난다고 해서 원가가 내려간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공급면에서도 대체재 보완제는 있어요. 공급면에서 대체재 보완제는 있는데 공급면에서 대체재 보완제는 중요도가 매우 낮아요. 중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급 우리 모의고사 같은데 이제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 오류인 것도 많아요. 수요면에서의 대체제와 공급면에서의 대체제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고 출제를 하면은 그거는 출제 오류예요. 이걸 빼면은 수요를 뜻하는 거예요. 수요. 예, 공급면에서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개념인가 하면은 수요 입장에서 내가 사과를 먹을까 귤을 먹을까 대체 관계 돼야 안 돼요. 수요면에서는 사과 먹을까 귤 먹을까 대체 되죠. 근데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사과 생산할까 귤 생산할까 이건 대체 안 된다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대체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보완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출제를 하는데 커피와 설탕 이렇게 보완제 맞잖아요. 수요면에서는 보완제 맞아요. 근데 공급면에서는 보완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이 생산면에서의 보완제는 뭔가 하면 함께 생산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공정을 거치면서 이쪽으로 생산되고 이쪽으로 생산되고 이게 생산면에서의 보완제예요. 그러면 커피하고 설탕이 같은 생산 라인 오다가 이쪽으로 커피 생산되고 이쪽으로 설탕 생산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오해를 해서 출제를 하니까 경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 생산할 때 어떤 건가 하면은 두부 생산할 때 두부 생산되면서 콩비지 생산되는 거죠. 이게 생산면에서의 보완제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소고기 생산할 때 소고기 나오면서 소가죽 나오죠. 소가죽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생산면에서의 보완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면에서의 보완제와 생산면에서의 보완제는 아니 재화 자체가 달라요. 재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수요면에서의 대체관계와 생산면에서의 대체관계가 같은 재화로 예를 들 수가 있거든. 단독주택과 빌라 이렇게 단독주택과 빌라가 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체제잖아요. 근데 건축업자 입장에서도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단독주택을 생산할까 빌라를 생산할까 이렇게 그죠? 근데 그 효과가 여기에서의 결과와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이걸 생산면 공급면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출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이제 출판사 모의고사가 모의고사에 나온다거나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은 드리는 거죠. 한 번 더 출제는 안 됐지만 그럼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도 예상은 있어. 예상은 공급자들도 상승 예상, 하락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공급자들은 가격을 공급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자, 여기서 공급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공급이라는 의미는 시장에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놔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게 공급이에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시장에 내놔요? 안 내놓죠. 공급은 증가하지 않아요. 내놨던 것도 거둬들여야죠. 근데 왜 방금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는 준비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더라도 그거는 준비하는 걸 공급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준비를 하더라도 내놓는 건 나중에 내는, 그건 공급 자체는 나중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공급의 개념을 그렇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시장에 내놓는 거는 줄이는 거예요. 미리 준비는 하더라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급의 개념이. 들고 있는데 그게 공급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내놔야 그게 공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공급자들도 예상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반되게 나타나죠.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여버리죠. 예, 가격 하락 예상할 땐 반대예요. 예, 하락하면서 사려고 지금 안 사요. 수요자들은. 근데 여기서는 하락하기 전에 미리 빨리 팔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놔야죠. 그러니까 요 예상은 상반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직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생산 요소 가격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 요소 가격. 이 생산 요소 가격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쪽에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예,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예, 대칭적으로 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요것도 사실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다른 재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화와 여기서 말하는 재화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예, 대칭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지금 예상 다 되고요. 지금 요거 써드린 이유가 요 이자율이 여기에도 들어오거든요. 예, 표현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이자율이라든가 건설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또는 토지 가격. 우리 집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지금 임금의 가격이란 단어가 없어도 이게 가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가격이고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가격이고 또는 지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토지 사용대가 지대 또는 건축자재가격 이렇게 건축자재가격.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생산요소가격이에요. 자, 여기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자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이 어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이렇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는 공급 얘기할 때는 공급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보통 그렇게 하니까 공급 얘기 지문 속에 공급이 어떤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공급이 어떻다 이러면은 수요는 생각하지 말고 공급만 생각하면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요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말 맞아요. 공급 증가한다 그 말도 맞아요.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한다 이러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그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담보대출은 이제 수요 쪽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생산기술 수준 한 게 있어요. 생산기술 수준. 생산 기술 수준.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예, 줄어들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지난주 이제 요쪽은 이제 했단 말이에요. 요쪽은. 가격이 변하면은 요쪽에서는 뭐였어요? 요쪽, 가격이 변할 때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였죠.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은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났어요.
이건 무슨 변화고요? 수요량 변화였죠.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얘네들이 변하면 뭐였어요? 수요 변화였죠.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였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위에 거는 무슨 재고? 정상재고, 아래 거는 열등재다 그랬죠. 그래서 열등재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각각으로 다 기억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정상재, 비례고요.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반비례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에서도 대가비로 기억하라 그랬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재 수요는 남겨놓고 일단 내가 살펴보는 대상 수요는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대상 재화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대가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귤을 덜 먹으면서 사과 수요를 증가시키고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배추를 덜 먹으면서 양배추 수요가 증가하고 맞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MB 정부 때인가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참 좋아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제 다시 자꾸 새로운 거를 채울 수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그런 것 자꾸 까먹는 게 좋아요. 아무튼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양배추 가격도 이미 올라가죠.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이거 비싸면은 꽁 대신 닭이라 그러잖아요. 꽁 구하기가 힘들면 닭 잡아가지고 꽁 대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 덜 먹으면서 이쪽 수요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 수요가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근데 공부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니까. 아니 맞잖아. 지금 방금 기억했잖아. 이 배추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배추 수요 증가한다. 아니 뭐 이거 다 그런 현상이죠. 계란 가격이 올라가면 뭐 매출이 더 먹고 뭐 이렇게 매출이 안 먹고 이렇게 수요 증가 이런 것처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상재 수요 증가한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음에 보완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 보완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함께 사용하는 대상재화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가반 했잖아요. 대가비, 보가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대수로 나올 때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가, 요렇게 물으면 비례로 하면 되는데, 요 놈을 묻는단 말이에요, 요 놈.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 때는 대상재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완재 수요가 줄을 때 대상재화 수요도 함께 줄어들어요. 예. 대가비로 외우고 있는데 대수로 나오면은 뭐로 돌려야 된다고? 반대로 돌려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대체로 요걸 물어요. 요걸 요렇게 물어요. 근데 가끔 요걸 묻는다고 이렇게. 요렇게 물으면은 여기가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재 수요란 말이에요. 요 자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대체로 우리가 많이 묻는 거를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력성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가비, 비례, 비례는 대체재, 보가반, 보완재 가격 나오면은 반비례, 반비례는 음수예요. 반비례 음수. 이거는 양수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증가면 어느 쪽에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감소면 왼쪽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요곡선을 왼쪽이 그리냐 오른쪽이 그리냐 이걸 이제 잘 판단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쪽에? 오른쪽에.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왼쪽이 그래야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자, 이제는 이제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공급곡선하고, 요 공급곡선상의 점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공급량 변화죠. 이 길이가 이렇게 변하는 건 공급량 변화. 근데 같은 가격이라도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거나 하면은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서로의 공급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이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변하면은 서로의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어떻게?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퇴보하면은 왼쪽에 그리면 돼요. 자, 생산 요소 가격은 얘네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얘네들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곡선 왼쪽으로 그리면 되죠. 얘네들 가격이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그리면 되는 거고. 이거 어렵지 않다고요. 자, 아까 이거 조심하라 했죠. 공급자들의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글쎄 까먹은 거 아니죠. 공급자의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공급 증가입니다. 요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결국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기 공급에서는 오른쪽이 그러냐 왼쪽이 그러냐가 안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남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리라 그랬죠. 반대로 우린 대가비 외우고 있잖아요. 대가비 외우고 있죠. 이게 어디에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수요에서. 근데 공급면에서 공급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생산면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 자,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나는 단독주택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빌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빌라 가격이. 빌라를 지을까 단독주택을 지을까 지금 단독주택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단독주택 짓는 게 낫겠어요? 빌라 짓는 게 낫겠어요? 빌라 짓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를 더 지으면서 단독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생산이. 자, 여기서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빌라 생산량을 늘리면서 단독 대상 생산량은 줄인다고요. 여기가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대상 공급이죠.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대가비로 외우고 있었잖아요. 대가비로 외우고 있는 건 수요에서는 대가비가 되지만 공급에서는 대가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공급일 때는 이렇게 반대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8가지. 그 8가지를 다 생각하면은 힘드니까 대가비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대가비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가반 자동으로 나오죠. 대가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대수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나면은 반대다 이렇게.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 아시겠죠? 여기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가 돼야요. 됐죠? 좀 쉬고 이제 남은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